야옹, 오늘부터 넌 나의 집사다. 어서 날 거두어라. 아니면 나에게 간식을 내놓아라. 출읍. 안녕하세요. 오늘은 1분이면 완성하는 고양이 종이접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색종이, 딱풀, 색연필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색종이를 저와 같은 방향으로 본 후에 엇비슷하게 접어주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의 수평을 맞춰주세요. 오른쪽 면을 안쪽 접기 합니다. 여기도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아래쪽 면에 맞춰서 예쁘게 접어주세요. 왼쪽 면도 안쪽 접기 합니다. 여기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오른쪽 꼭지점과 왼쪽 꼭지점을 딱 맞춰서 종이를 접어주세요. 딱풀을 사용해서 방금 접었던 종이를 붙여주세요. 조금만 딱풀을 발라도 종이가 잘 붙습니다. 벌써 고양이 종이접기가 90% 완성됐습니다. 이제 종이를 뒤집어주세요. 고양이 얼굴을 색연필을 사용해서 직접 그려주면 됩니다. 자기만의 개성 있는 야옹이 얼굴을 그려보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슥슥 싹싹 예쁘게 그려주세요. 다음으로는 고양이 눈, 코, 입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따끔따끔한 수염도 그려볼게요. 꼭 저하고 똑같이 그림을 그려도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만의 상상 속 고양이 얼굴을 표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귀여운 볼터치를 색칠해 줄게요.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대한민국 종이접기 선생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